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20.3으로 공항이 최종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더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깔 한번 바꾸고 안전벨트 매고 색깔은 빨간 차, 흰 차로 갈까? 검은 차로 갈게요. 시동 걸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공항 가는 길을 알려드린 적이 없죠? 아직도 공항 가는 길이 모르시, 저 비행기 날아가죠? 지금 비행기가 이 3D 운전교실 시티 위를 상공을 날아다니도록 해놨고요.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으로 꺾어져 가지고 계속 가시면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공항에 가면은 렉이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렉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때 이상한 투명벽 같은 것도 제거를 했고요. 아무튼, 저기 자기부상 열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 이쁘장한 게참잘 지나다니네요. 왔다 갔다. 제 폰에서는 지금 렉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자, 스포일러 올려가지고 좀 빨리 가볼게요. 자, 이 근처에 오면은 이제 공항에 여러 가지가 많아서 렉이 걸렸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좋아, 자동문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요. 자, 여기가 공항입니다. 오, 얘는 활주로에 다니는 차. 오, 지나갔어. 자, 이렇게 자동차가 탈수 있는 비행기는 이한 대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행기 근처로 오면은 보시죠? 비행기 버튼. 비행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자동차가 탈수 있는 뒷문이 열리는데요. 자, 이렇게 태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내릴 수가 있어요. 태운 다음에. 사람이 또탈수 있는데 빨리 타야 돼요. 자, 여기 계단차. 계단 올라가죠? 점프 뛰어서 올라가면 돼요. 자, 마침 올라가자마자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오, 하마터면 못탈 뻔했어요. 야, 이렇게 자동차를 태우고 사람까지 타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못 타요. 그런데 오늘은 성공적으로 탔습니다. 와! 자, 비행기 조종석 근처에 한번 가보고.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렉을 좀 줄여가지고 좀 원활해졌는데 여러분들 폰에서도 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안드로이드는 하루 뒤에 될 거예요. 내일요. 심사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가지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트렁크에 차가 있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저 차에 탈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차 가까이에 가면은 사람 옆에 차 버튼이 생기는데, 그 버튼이 생기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차에 탈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가가지고, 야, 여기까지 왔는데 차 버튼이 안 생겨. 지금 여기가 최대한 가까운 거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내려가볼까? 야, 이거 너무 떨리는데? 야, 차 버튼 빨리 눌러야 돼요. 아이고! 무한의 세계! 무한의 세계 아니었어.
이건 무슨 오륜이? 와, 나 무한의 세계에 빠진 줄 알고 막 하늘로 쳐다보려고 그랬거든요. 야, 이렇게도 되네. 참, 오류가 많습니다. 네, 요것도 고쳐야 되는데. 네, 여러분, 오늘 요렇게 작업을 했고요. 20.3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하신 분 이렇게 작업을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